2003년 풋풋한 17살 때 아라 유아인과 함께 반올림에 출연한 이민호. 하지만 그의 역할은 그냥 미술학원생. 프로젝트의 개성 같이 나타난 원미남 가수 MC몽을 소개합니다. 논스톱5에서는 성형수술 후 가수로 데뷔한 MC몽의 대역으로 출연하는가 하면 몽이란 가수가 또 있나 보네. 사랑찬가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존재를 알 수 있을 만큼 단역으로 출연했는데요. 나랑 사귀자. 이후 2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등학생 역할로 단역만 맡았던 이민호.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너랑 나랑 닮은 점이 뭔 줄 아냐? 넌 고등어고 난 고등학생이야. 2007년 문채원, 박보영과 함께 달려라 고등어의 주연으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기 종영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이민호. 우리 학교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민호라는 배우가 수면 아래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 열심히 살면 이민호의 좋아.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드라마 한 편이 다가왔는데요. 우리들 손에 죽는 생애 8번째 고등학생으로 출연한 이민호. 하지만 이번에 차원이 다른 재벌 2세 까칠한 구준표로 완벽 변신. 2009년 상반기 연예계에 대폭풍을 일으킨 이민호. 뭐한 짓이야? 말투, 스타일은 물론 일명 아줌마 파마로 불리는 소라빵 웨이프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히트시키며 이민호의 레벨은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 KBS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09년 최고의 신예로 떠오른 이민호 씨는요,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레드카펫 입장하다가 넘어져서 너무 창피해요. 노력하고 발전하고 고민하는 배우 이민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구준표 신드롬 이후 지난해 말이 필요 없는 영광의 순간을 보냈던 이민호. 휴대폰, 주류, 음료, 의류 등 모든 CF를 싹쓸이 하는 데 이어서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에도 진출. 한류 스타로서의 입지도 구축했는데요. 이민호의 인기 대단하죠? 전 이민호 씨 본명이 원래 구준표 씨였어요.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큰 폭탄을 그렇죠. 갖고 왔잖아요. 심지어 저희 매니저 같은 경우가 110kg가 넘는 애인데 지도 구준표 머리를 하고 나타났더니 최근 개인의 취향에서 손예진과 함께 제2의 구준표 신드롬을 준비 중인 이민호. 그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이 구준표님이랑 결혼해줘. 주인공의 친구이거나 학생 후원투로 출연해 전...